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우선 대지가 197평, 전이 토탈 두 필지 2013평, 대지와 합쳐서 2210평, 그리고 건평이 36평, 1층이 30평, 2층이 6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오는 도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우체통도 있고요. 좀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요. 좀 수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도로가 그 주택 안까지 돼 있고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택 뒷면으로도 지금 약 한 500평 이상 가량은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재작년까지요. 그 뭐 배추나 무 요렇게 간략하게 해서 김장용은 요렇게 여기서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뒷경계는 전봇대 뒤편으로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가로등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주택으로부터 뒷마당 쪽에 지금 사과나무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루 정도 내외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본 풍경입니다. 뒷마당에서 보는 조망도 아주 뭐 한적하니 굉장히 한적한 산골 마을 괜찮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차장도 넓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혹은 저 이 집 앞으로 앞에 터가 넓기 때문에 뭐 집을 몇 채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우선은 요거는 차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집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장독대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뒷마당에 발파석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는 거실과 우선 그러면 보일러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그 난방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일러실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계집도 하나 보이고요. 자, 그리고 주택에서 오른쪽 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연못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으셨을 때 쓰셨다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현재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시기엔 아주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토방이 하나 꾸며져 있는데요. 밖에서 보시면 여기 구둘짝이 여기서 군부를 뗄수 있고요. 실내는 이렇게 한 2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2평에서 3평. 이렇게 찜질을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지하수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땅이 깨끗한데요. 맹지가 있습니다. 이집 말고는 나갈 방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맹지 땅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맹지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1300평. 차후에 매입을 하시면 좀 훨씬 투자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 앞으로 펼쳐져 있는 토탈 집 빼고 2,000평, 약 2,000평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밭입니다. 총. 현재는 2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해서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묵어있는 밭입니다. 뭐 차후에 뭐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주택을 지으셔도 되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 아주 주택 짓거나 이런 거는 뭐 허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간이 지붕을 씌워놓은 곳입니다. 뭐 개를 전에 주인이 키우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농사 쓰실 때 농자재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 먹거나 하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막상 이런 거한채 지으시려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설치한 데크입니다. 최근에 설치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한두달 정도밖에. 여기 데크가 깨끗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방이라고 할수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방이 아주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안방보다는 웬만한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안방보다는 큰것 같습니다. 방 기준으로 학토방이 보이고요. 안방에서 내다본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위치한 화장실이고요. 여기 안방에서 쓰시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자, 그리고 거실. 자, 거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참고로 샤시 정도 샤시하고 싱크대는 시공을 좀 하시는 게 깨끗할 것 같습니다. 집이 현재 공실인 상태라 관리가 뭐 주말마다 주말이나 시간 날때 오시고 계시고 있어서 관리가 좀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정도는 수리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세탁기를 놓고 사용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마당이 보이는 베란다. 자, 그러면 여기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천장, 큰 창문 두 개가 있고요.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크기는 저쪽 방이 조금 더 큰데요. 이쪽 방이 실질적으로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또 여기가 안방 같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거실, 주방. 자, 그러면, 그리고, 심야 보일러.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나무가, 계단이 아주 좋은 나무로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방이, 방경 거실이 하나 크게 있고요. 붙박이장,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선 2층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망이 산골 마을에서 마을을 내다보는 풍경은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붙박이장은 깔끔합니다. 아직 깨끗하고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이상 없을 걸로 보입니다. 큰 땅, 큰집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자, 넓게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자, 2층 방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층 화장실까지. 현재 공실 상태이라 입주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전주인이 많이 손해보고 파시는 금액이니까 뭐큰 땅에 큰집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